안녕하세요. 추워? 저 오늘 완전 가을이죠. 안녕. 예인님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이 완전히 다른데, 둘이? 가을이라고. 아, 레자 왔습니다. 가족은 있는가요? 추워지지 않았어요? 자켓 입으셨네. 그죠? 시원하던데. 그래요. 저 추위 많이 타가지고. 창문 열어놓으니까 아주 좋던데. 근데 오늘 낮에도 시원하더라. 그러니까요. 오늘은 낮에도 진짜 더빙할 게 있어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저기 오목공원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시원하던데. 가만히 앉아 계셨어. 그거 입고 앉아 있었어. 댕댕이들 지나가면 구경 좀 하려고. 많이 앉았다니더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어, 되게 일주일 금방 가네요. 이제 우리 추석 때. 오, 추석이 벌써 네. 일주일이 됐네. 추석에 불렀으니까 일찍 간 느낌이지. 살, 저 살 안 빠졌어요, 여러분. 쪄서 놓으시면 디스를 바르고. 근데 옷이 되게 약간 딱딱해가지고 옷이 크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봐봐, 이번에 맞겠는데. 진짜 맞을 것 같아. 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남자 옷 아니야? 여자 거긴 해요. 근데 요즘 또 워낙에 빡시하게 많이 나오니까 탐내는 것 같아. 탐내고 계셔. 가을 옷 장만 안 해도 되겠는데. 보통 옷 같은 거 한 번 이 정도면은 너무 자주 입지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일주일마다 약간 대여 해드리는 걸로. 다음에 배 외투 바꿔가지고. 어깨가 딱 맞겠는데. 입어보실래요? 내가 입으면 황해라고? 한번 입어봐도 돼요. 입어봐요, 오빠. 입어보실래요? 그래, 한번 입어보자. 아, 너무 웃겨. 황해라니. 가죽 옷이 거의 없어가지고. 개죽. 어, 맞아. 오! 맞네. 와! 아, 팔만 내리면 저 진짜 저거. 맞네. 진짜 맞아. 이거 남자 거네. 근데 예뻐. 잘 어울려. 남자 거잖아. 나 뭘 입고 다니는 거야? 잘못 샀네, 사이즈. 근데 저 이런 옷이 정말 많아요. 남자 셔츠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평소에. 개정수. 선글라스. 배정제.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게 남녀 공용이 아니면은 여자 거 아니요. 더유는 원래 여자 브랜드인데 요즘에 워낙에 빡시하게 나오니까 이렇습니다. 뭐 여자 거 하나 사요. 면정아. 나갈 때 빌려드릴게. 면정하니. 면정아. 너무 웃기다. 와, 맞을 줄 몰랐는데 진짜 크다. 나한테 맞는 거면 진짜 큰 거야. 팔이 좀 짧다고요, 여러분? 아, 아니, 그게 접어, 아니라 이거 접어놨어요. 그래. 완전 남자 사이즈. 이거 피면은 그냥 내 건데. 그러니까. 웃긴다. 남자 115 사이즈. 성재 주라. 어, 그러고 보니까 오빠는 가죽 자켓 이런 거 안 입으세요? 피렌체 갔을 때 한번 샀는데 거기가 이제 가죽으로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거기 가죽 공방들이 많아서 거기 갔을 때 한번 샀는데 안 맞아 지금. 오히려 제 건 맞고. 그러네. 한국에서 큰 걸 사야겠구나. 어, 김지영 옷은 맞고. 여자는 가죽 자켓을 크게 입어도 되는 거구나. 남자는 크게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아, 조금 이상하긴 하겠다. 그죠? 좀 오빠 사이즈에서 더 크면은 진짜 너무 커. 너무 큰 거 아니야? 끌고 다녀야 돼. 이탈리아 사람들 또 되게 옷을 약간 핏하게 입어가지고. 맞아. 왜? 어두워서요? 아니, 수평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기울어 있는 거 같네요, 진짜. 됐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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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이게 어떻게 미사일 발사로? 아, 여자들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맞게 입을 수도 있고 박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가족 장인이 만든 구두집 가서 구두 하나 딱 사왔는데 그것도 한 번도 못 신었어. 에? 불편하니까. 구두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빠 구두 신으신 거. 맞아. 정장 입었을 때도 밑에 보면은 운동화 신고 있어. 발에 살쪄서가 아니라 너무 불편해요. 구두가. 그 이탈리아 구두가 진짜 와, 어떻게 그런 걸 신고 살았지? 장인이 만든 이탈리아 사람들. 불편. 그럼 거기서 사면은 진짜 질이 좋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산 그 뭐지? 카드 지갑 이런 것들이 진짜 질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진짜요? 근데 거기서 막 그 가이드 분한테 그 쇼핑 그 뭐 도와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좋은데 막 자기가 가죽을 공부했대. 오. 그러면서 가죽을 공부하신 분이 몇 가게를 이렇게 안내해줬거든. 갔는데 이렇게 진짜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날 할아버지가 찐 장인 향이 솔솔 풍기는 커미션 마이쩡? 커미션 아니고 그거 수염 붙인 거라고? 커미션 마이쩡? 수염 붙인 거 아니고 예. 진짜 커미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 배우들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신발 기준으로 가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안 나죠. 지갑 이런 것도 기억 안 나시죠? 궁금하네. 그럼 지갑은 여러 개 샀으니까 뭐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 명품 지갑 가격 아니야. 구두도 싸, 가격 아니야. 싸요. 더 싸. 한 5만 원 언더였던 것 같은데. 5만 원 언더. 근데 질이 다 가죽이니까 좋았던 거. 근데 아, 언니도 가보셨어요? 피렌체 가봤는데 다 가죽 가방 이런 것도 다 가죽이어가지고 좋은. 거의 진짜? 가죽집이 쫙 있어. 안 가봤어? 안 가봐. 아 피렌체를 안 가봤어. 와 이거 참.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갈까 생각 중인데 가려고 오스트리아? 하는데, 네.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 이런 데도 가고 싶어서 구상하다가 살짝 접어놓은 상태. 또 시작이고. 너 거기서 500만 원짜리 방에서 놀았지? 피렌체가 가지고. 지금 플렉스했어. 밀라노냐? 밀라노 가지고 500만 원짜리 방에서 황제 관광하고 왔어. 와. 언니 어쩌다 보면 황제. 하루에 500만 원. 아니야 하루 500 아니야 하루에 130. 근데 130도 사실 세긴 하죠. 하루에 130이면? 13만 원인 줄 알고 계산. 언니 진짜요? 지금 3박 묵었는데 400 얼마 나가지고. 대박이다. 언제 알았어요 언니? 집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 기분이. 차라리 끝나고 알아서 다행인 건가? 돈은 그냥 숫자야. 지금 쓰고 뭐 네가 어디 네가 어디 뭐 저기 끌려간 거 아니잖아. 이 가격에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았어. 이 속성거리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할인이 어디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두 배 가격은 있어도 할인이 어디냐? 창조경제 크리스마스 할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크리스마스 눈탱이는 있어도 크리스마스 할인을 누가 해주냐? 크리스마스니까 한국 관광객에게 할인을 줘야지. 이거 이제 업데이트 됐나요? 해놨더라고. 오 좋다. 모솔라리. 눈물 나게. 여러분 할인 많이 받겠네요. 모조리 할인. 아 진짜 근데 대박이다 10배는.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았어. 밀라노 그 메인 성당 옆에. 두오모 앞에? 네 두오모 앞에. 거기 비싸서 다들 거기 다 비피하는 곳인데.
거기 찐 부자들만 가는 데잖아. 그 밀라노 거기 그러니까요. 명품샵 맞아 맞아 걸어가면 명품샵이잖아. 그러니까 명품샵보다 더 잘 보이게 성당이 그냥 문화 보이게. 그러니까. 근데 1박에 10선 뭐. 거기 지나면서 아 여기 비둘기들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여기서 맨날 두오목 보고 막 이런. 거기 저 찐부자들 그냥 방 잡아놓고 거기 와, 쇼핑하러 다니는 데잖아. 진짜. 그래서 우리 진짜 방 진짜 잘 잡는. 이탈리아 너무 은혜롭다. 10만 원에. 밀라노 막 패션쇼하고 그럴 때 거기 다 이렇지? 라거펠트 막 이런 사람들 묵는데 거기서 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박이다. 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기념 사진 찍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묵어. 와. 한혜진 씨가 부산 거 아니야? 포 시즌스 뭐 이런 에어비앤비야 아니면 호텔이야? 호텔이. 이름은 기억 안 나죠, 언니? 호텔 이름. 기억 안 나. 아 너무 궁금하다. 어딜까? 행복했으면 됐다. 어디 뭐 펜트하우스였나? 맨 꼭대기층? 아니요, 2층이었는데 3층인가 4층인가 하여튼 그 2, 3, 4층에 하나고 거기 가려고 거기 2층에 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고 사람들이 밤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줄을. 근데 이제 우리는 투숙객이니까 그냥 가라고. 근데 뭐 여기 뭔데 이렇게 줄을 서 했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되게 핫한 데고. 이 호텔 뭐야? 슈퍼리치. 슈퍼리치 진짜. 아니 근데 거기 너무 이상한 거 묵을 때까지 거기가 비싼 데인지 몰랐다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거. 묵을 때 몰랐으면 행복했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리고 아침 조식도 배달로 해주거든요. 배달로. 근데 그것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아 우리 귀찮으니까 오늘 먹지 말자 막 이러고 뭐 패스하고 이랬던 거예요. 조식 포함인데? 네, 조식도 배달로 해줬어요. 내려가서 먹으면 더 대박일 거 아니야. 아니 집 앞 방으로 배달. 룸서비스 아침마다. 룸서비스만 되는 가면은 거기 스댕으로 이렇게 네, 덮여있어가지고 이거 열고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체크를 해. 그리고 밤에 걸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배달 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머 여기 호텔 되게 좋다. 13만 원에 이런 서비스라니. 그냥 거기 그냥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생각해. 그게 13만 원. 배 터져서 먹고 왔지. 야, 밥값만 13만 원 나오겠다. 내 1인당. 위장이 어떻게든 넘어왔지 말이야. 130만 원이면 와. 버즈 두바이 이런 데 가격인데. 진짜 비싸다. 비혼녀. 그런 호텔 가본 적이 있나? 제일 좋은 호텔 어디? 저 아무리 많이 써도 막 6, 70 만 써도 손 떨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코트도 사실 뭐 비싸지. 묵을만 하잖아요. 묵을만 하면 뭐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좋은데 100만 원 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뉴욕 숙소는 여러분 그 지인분의 집이었어요. 호텔이 아니라. 너무 좋던데. 좋죠. 숙박비가 무료고 항공값도 왕복 25만 원이어서 진짜 뉴욕 여행은 완전 이득이었지. 좋지 여러분. 퇴사 베네핏. 맞아요. 이제 한 1년 조금 더 남아서 열심히 다녀야 돼요. 본인밖에 못 쓰는 거지. 네. 양도 가능한가요? 지금 마일리지도 한 80만 마일 있는데. 오. 못 80만? 아니 마일리지 티켓을 잡을 수가 없어. 진짜 많이 있네요. 마일리지 아니, 잘못 봤나? 8만. 아니 근데 아니야. 8만일 리가 없어요. 왕복 그래도 장거리 다녀오시면. 80만은 근데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되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100만 마일 막 이렇게 돼서 인사받는데 아 81만 5천 마일이다. 대박이다. 카드랑도 연계돼 있어. 카드랑 연계돼 있어. 내가 다닌 걸로만 마일리지가 될 수가 없어. 하, 그럼
근데 이걸로 예매도 안 돼. 업글도 안 되고. 아, 그 미리 가요. 미리 예약해. 1년 전에 열린대. 1년?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 이게 353일 전에 열린다 그랬나?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것도 아, 너무 했다 진짜. 그죠? 진짜로. 요즘 마일리지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와, 말도 안 돼. 마일리지로 예약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의 시대가 끝났어. 굳이 그럼 뭐 할 게 없는데.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어떻게 1년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지영님 모르시냐? 아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잘 모를 거예요. 마일리지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나 이런 거 이렇게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거는 취소표들도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아깝지. 아깝고 뭐 얼마 까지지도 않아. 네. 그럼 지금도 비행기 타면 막 인사받고 이러시겠다. 무슨 인사를 받아? 그 약간 50만 마일만 넘어도. 아 그게 50만 그건 밀리언 마일인가? 아니 밀리언 마일이 아니라 뭐지? 50만 마일. 나도 기억이 안 나네. 50만 그러지? 마일이 모닝캄이었나? 모닝캄. 맞아요. 모닝캄 그거. 무슨 모닝캄이지? 근데 그거는 그건 아직 안 됐어. 어, 나 모닝캄인데 나는. 아니 그냥 모닝캄 말고 그거는 많이들 하고 있고. 50만원 이미 되게. 아니 근데 이게 카드가 많이 된 거라서. 아 어. 다른 모닝캄이 있어. 그냥 진짜 비행으로만 50만원이 넘어야 대접받는 것 같아. 아 그쵸? 저 그래서 깜짝 진짜 그러니까 100만 마일 막 이러신 분들은 진짜 60대 이러시거든요. 100만 마일은 보통. 진짜 그래서 깜짝 얼마나 출장을 다니신 건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많이 다니긴 했는데 그게 오로지 대한항공으로만 만약에 SBS 끊어줬으면 그렇게 됐겠는데 보통 이제 그때 뭐 카타르항공 끊어주고 아시아나 끊어주고 이번에 파리도 아시아나로 갔다 왔고 어딜 끊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대한항공으로만 해줬으면 넘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저기 무슨 원 얼라이언스 원 뭐지? 스타 얼라이언스? 스타 말고 스카이패스? 원 아닌데? 원월드 그래 원월드 원월드에 있고 스카이팀에 있고 스타얼라이언스에 있고 막 다 나눠져 있어. 어, 원할머니 옷 사 먹고 싶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독산 맛있죠. 원월드가 아마 브리티시 에어 뭐 이런 걸걸 잘 뭐 이런 아, 거. 아 자리 거기구나. 어 자리 스카이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보다. 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전일 공수거 자리인가? 딴 데는? 내일입니다. 숙보. 골대녀에서 공개된 배성재 결혼 루머. 뭐야? 이영표 유언. 그런 게 있어요. 유호. 뭐야 이거? 아 기사 떴다니까요. 뭐야 이거? 이딴 걸로나? 어? 제정신이야? 아이고, 오빠 아, 너무 웃기다. 본인도 모르는 결혼.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골대녀에서 공개된 결혼 루머 이용표 의원 들은 게 있다며 유포였습니다. 이게 기사가 났다고 이거를 오프닝에 박아놓은 제작진이 참. 예. 아무튼 그 개그맨 커플 김승혜 씨와 김혜준 씨 결혼 소식을 골대녀 뉴스에서 전하다가 뭐 이렇게 나온 건데요. 골대녀가 그 결혼한 출연자가 벌써 9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커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결혼 장려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아무튼 좋은 소식이 생기면 골대녀가 아니라 베테랑스 당연히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추석 당일 생방송도 마다하지 않고 출석하며 베텐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스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거고요. 대강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나름 우리 두 사람의 소신이 한껏 반영된 결정이니까 결정이 필요한 사연이 있으면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김지영 씨의 곱상한 비방용 멘트까지 다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배텐 생녹방 시간에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유형하님, 집에서 쉬는 날 앨범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어릴 때 말고는 없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은 게 30년이 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 사진 찍으려고요. 그렇죠. 사진은 진짜 자주 찍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전화기에 장착돼서 내 사진이나 뭐 주변 풍경, 먹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은 막 수백 장씩 찍지만 부모님 사진 잘 안 찍어드리죠. 예, 남겨놔야 됩니다. 아저씨도 안 찍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은 더 좋습니다. 예, 홍경표님, 멕시코에서 듣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출근 중입니다. 8시간만 일하면 퇴근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베리 오늘도 출근길에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멕시코는 출근길이군요. 이야, 멕시코 어디실까요? 브리또가 먹고 싶어지네요. 타코국. 이야,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멕시코를 못 가봐가지고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도 포함이니까 그때쯤에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9099님, 아, 날씨가 부쩍 싸늘해졌어요. 저는 추워지는 게 싫어요. 밖에서 핸드폰 하면 금방 손시렵거든요. 베디는 수족 냉증 같은 거 없으시죠?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저는 몸이 뭐 이렇게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슬슬 서늘해지고 좀 추워지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겨울이 좋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이제는 여름 시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명절 후에 찐살을 운동으로 뺄지 단식으로 뺄지, 명절 스트레스를 잠으로 풀지 먹는 걸로 풀지, 이러한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 넉살존을 극복한 중단발의 미녀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머리를 한창 기르고 계신데 머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 그러셨죠?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근데 많이 자랐네요. 이제는 이 뭐 이 정도로 단발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뭘까요? 중단발이라고 그래요. 네, 하네요. 이쁜 넉살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김원중존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김원중님? 김원중님이 모델 김원중 씨, 원중존, 예. 그래요. 아, 야구 선수 김원중을 얘기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그러네. 그분인 것 같은데요. 롯데 야구 선수, 예, 예. 그렇죠. 네, 전 진짜 머리가 원래 빨리 자라는 편인데 좀 신경 안 쓰고 있었더니 더 빨리 자라는 느낌이네요. 그래요. 조금 있으면 완규존 된다고 하신 분이고, 완규존, 다 완규존. 여러 존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 층층이 다 있습니다. 자, 가을 계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오늘 아예 가을 룩으로 하고 왔어요. 오늘 김계죽입니다. 예, 오늘 가죽 자켓을 그 맞아요. 초코색, 그죠? 네. 갈색입니다, 정말. 예. 근데 제가 이거 움직일 때마다 약간 그 소리가 들어가네요, 그죠? 가죽 소리 이거 좀 내주세요. 아, 이거 약간 사고다. 약간 레자색, 레자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소리가 네. 아주 그래서 뭐 들리죠, 여러분? 한 네. 번만 더 해볼까? ASMR 같아. 이거 여러분. 뭔가 저... 겨울 소리예요.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팔을 좀 빼고 있어야겠어요. 우리 집 소파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시는 거 같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살짝 뒹굴 때. 그 팔꿈치 움직일 때 예. 나는 소리 뭔지 아시죠? 그쵸. 그 약간 부의 상징 소리 아닙니까? 가죽 소파. 여러분 예. 약간. 천 소파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누워서 방송하듯 예. 자꾸. 네. 레자 소파 소리. 레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벗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 그 아까 제가 살짝 입어봤는데 네. 사이즈가 사실 제 사이즈더라고요. 진짜 근데 맞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쁜 핏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양도할 생각 없습니까? 일주일마다 빌려드릴까요? 뭐예요, 빌려주는 게?
왔을 때만 없고. 입으라는 거죠? 입고 다시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아 약간 이번 주에 빌려드리면 다음 주에 반납하시고 그때 제가 입고 오는 아 공유 자켓 아우터를 공유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럼 형은 오타니 유니폼 주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주세요.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미국에서 주문한 거고요. 어? 예. 아 이거 진짜 그거예요? 그럼요. 얼마예요 이건? 예? 얼마인가요? 왜 탐내요? 1대1 트레이드? 아무튼 오타니가 또 50-50 하고 있거든요.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엄청난 야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념을 하나 샀습니다. 저 줄 게 많네요. 많으시네요. 예? 무슨 얘기죠? 지금 한 달을 기다려서 받았는데 한 달 기다려서 받았는데 네. 받은 날 50-50을 완성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와. 집에서 혼자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세상 귀여우셔라. 와, 진짜 좋았어요. 아, 좀 더 빨리 받으셨으면 이번 여름 내내 그러니까 아니, 빨리 안 오더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네. 혹시 여기 긴 팔을 덧대 입거나 하지 마세요. 아, 그 팔토시? 예전에 한번 덧대 입었었는데 흑역사로 남았기 때문에 네네. 절대 안 합니다. 자,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을 하면요? 저는 가을 하면 트렌치코트나 책인 것 같은데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신다고 하던데 요즘 읽은 책 있나요? 요즘은 약간 읽는 거의 코스프레. 읽는 코스프레. 한 달에 하나 겨우 읽는 거. 한 달에 한 권이어도 요즘은 현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또 작가나 출판업계에 또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책은 코스프레라도 하는 게 사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맞아요. 코스프레라도 하면 또 억지로 읽게 되니까. 한 달에 한 권 사는 게 어디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읽는 건 건지 감자 껍질파인가? 뭐 어쩌군데. 아, 뭐 이렇게 맛있는 책이에요? 건지 감자 껍질파이? 건지 감자 껍질파이. 건지가 뭐예요? 감자 북클럽, 껍질파이. 맞아요. 건지 감자 껍질파이 북클럽. 아, 북클럽. 음식책이 아니군요. 아니요. 맛있는 거. 제가 흑백요리에서 재밌게 봐서 지금 모든 게 다 식재료로 보입니다. 건지 감자 네, 뭐라고 하니까. 아, 너무 웃기네요. 그래요.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김지영 씨 땡큐브를 보니까 가을 맞아서 집을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네. 집 꾸미기 감성 소품은 뭐예요? 집 꾸미기 감성 소품. 이번에는 조명을 조금 바꿔봤어요. 가을가을 한 거를 좀 조명으로 살리고 싶어서 좀 따뜻한 색감 있잖아요. 되게 주황주황한. 바꿨더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역시 집에 어떤 그 느낌은 조명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집에다 인테리어 뭘 하는 것보다 조명만 몇 개 바꿔줘도. 맞아요. 특히 이제 스탠드 같은 걸로.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바꾸면 싹 바뀝니다. 화장실 색감, 그죠? 화장실에서는 우리가 항상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거실로, 방으로. 예, 전 그래서 그 전등을 안 켜요. 방에 등을. 예. 오히려 이제 그 스탠드. 손으로 켜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방에, 제 방에만 스탠드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근데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5개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했는데 맞아. 짜증나요.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무슨 앱으로 한 번에 껐다 켰다 하는 게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구들을 다 연동시켜가지고 알아보다가 짜증나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연결하려고 스마트 전구 뭐 이런 거 맞아 스마트 전구 할까 하다가 아, 또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끄고 말자 하면서 끄고 있습니다. 먼저 혹시 좀 그 하는 법을 알게 되시면 공유? 응, 공유 좀 해주세요. 복붙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블루지님. 몽골 여행 갈 때 드론 360도 VR 카메라 중에 하나 선택해달라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8월 초에 몽골을 다녀왔고 지영님 의견대로 드론을 구매해서 다녀왔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같이 간 친구들도 좋은 사진 많이 건졌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오. 와, 근데 이 사연 기억나거든요. 예. 와, 사진 너무 예쁜데요? 야, 아니, 은하수를 찍은 건가요? 직접 찍은 사진을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일본 사진처럼 몽골 가면 은하수가 보여요. 그 라인이 보여요. 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장노출에서 사진이 좀 더 극대화되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봐도 보여요. 이 정도로 잘 보여요? 이게. 와, 이거에 한 80%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도? 네. 와, 몽골 갈만하다. 너무 진짜, 멋있는데? 너무 황홀하고
탁월하다니까요. 몽골 진짜 몽골 예찬론자잖아요, 제가. 와, 무서울 정도로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와. 네. 그 은하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 우주 사진,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성운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풀밭에 낙타가 풀이 별로 없는데 낙타가 다 먹었나? 이렇게 좀 완전 초록이 아니네. 낙타 원래 사막에 있지 않아요? 그럼 아 그런가? 낙타가 다 먹었나라뇨? 그 풀이 몽골하면 뭔가 초원일 것 같은데 흙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푸른 잔디 위에 낙타 어색하지 않은가? 상암 경기장 같네. 그리고 이 사막도 가신 것 같은데 와, 하늘과 사막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아. 드론이 이렇게 역할을 했군요. 근데 보내주신 게 드론으로 찍은 게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사막은 이 정도 높이면 이게 약간 부감이잖아요. 사막에. 네, 그리고 근데 너무 뿌듯하네요. 아, 블루지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아 그러고 보니까 360 카메라를 그때 말 나와가지고 드린다 그랬는데. 그 거의 한 네 달 전 아닌가요? 넉 달까지는 안 됐어요. 그 오신 지 넉 달. 다이빙을 네.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또 갈 테니까 어서 주세요. 가죽이랑 바꾸라고 하신 분 있고. 개죽 잡기. 아니 근데 제가 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열심히. 오. 근데 안 나와서 아 이사 갈 때 어디다가 내가 갖다 놨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갔을까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긴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대로 끝인가요, 그럼? 아니,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후보가 더 있어요. 어머니 댁에. 예,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 싫구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이거 안 쓰는데 뭐 들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찾기만 하면. 네. 네. 고아망아리에 숨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고아망아리.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명절 후 고민입니다. 명절 후유증 있었나요? 명절이 없었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 없죠. 대탄에서 일도 하고, 예. 집에 가서 좀 드시고. 그쵸, 그쵸. 예. 뭐, 딱히 명절 후유증이, 없죠? 예. 명절 후유증은 이제, 뭐 음식은 또, 아, 명절이니까 하면서 상당히 먹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조금 살이 올라있긴 해요. 아, 좀 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배텐이 하루 이렇게 빼와가지고. 네, 그냥 이제 누워 계실 수도 있는데 덜 찔 수 있었는데 덜 먹었어요. 덜 덕분에. 먹게 됐잖아요. 500g 더 찔 수 있는 거 막아줬습니다. 그렇죠. 진짜 살 오른 걸 보여줘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류정근님 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봐요. 류정근님, 명절에 2kg이 쪄서 안 그래도 넓은 등이 더 넓어졌더군요. 그래서 헬스장에 갔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모든 기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급진살은 급바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던데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근육 운동을 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할까요? 근력 운동 아니면 유산소? 최근에 급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급바가 뭐예요? 급히 빼야 된다. 급히 빠진다. 아, 급히 찐살은 급히 빠진다의 바군요. 그렇죠. 급진급바. 급히 빼야 한다. 예. 샵에 갔는데 머리 자르는데 그 샵 선생님이 스태프분이랑 네. 급진 급빠지 막 이러는데 급진 급까지 나겠네. 빠가 뭐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질문 안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유출을 실패하셨어요. 급진 급빼면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사실 급진 급빼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급진살은 급빠진다 이런 느낌이군요. 예. 네. 급하게 찐 배성재 빠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네, 차단해드립니다. 너무해. 너무하잖아, 그거는. 배성재 빠가. 네. 자, 그러면 근육 운동과 유산소. 하나, 둘, 셋. 유산소. 아, 정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왜요? 근데 그 근력 운동이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몸을 좀 이렇게 계속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력운동을 해도 완전히 근력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유산소적인 효과도 동반한다. 그렇군요. 사실 유산소가 좀 개운하긴 한데 근육운동을 하는 게 사실 기초대사량도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더 되고 더 좋다고 PT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PT를 끊으라고 하시죠. 예. 결과적으로 PT를 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헬스장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둘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육운동 먼저 하고 유산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건데 맞아 맞아. 근육운동 하러 가려고 그러면 약간 머릿속에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유산소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근력운동은 좋아하는데 유산소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보통은 안 그런가 보네요. 그래요? 사실 가면은 다 할만한데 유산소 하러 갈 때가 좀 더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신기하다. 네. 자 그러면 하나 안 맞았고요. 익명 2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명절을 일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한 만큼 명절 이후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옷, 위스키 등을 쇼핑하러 도쿄에 갈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먹고 마실 수 있는 휴양지 방콕으로 갈까요? 그렇게 멀리 가시는 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가시는데 옷과 위스키 쇼핑하러 도쿄냐 아니면 휴양지 방콕이냐. 방콕 좋죠. 먹고 마시고 또 이제 마사지도 이제 받으면서 쭉 쉬고. 그쵸? 하지만 도쿄는 또 우리가 맛있는 것들이 워낙 아는 맛들이 많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도쿄냐 방콕이냐. 하나 둘 셋. 도쿄. 도쿄. 네. 왜요? 오, 일단 방콕도 생각보다는 꽤 걸리잖아요. 한 4시간은 걸리니까 아 이게 쉬러 가는 건데 4시간 걸려서 가고 또 한국 내내 더웠잖아요. 근데 또 더운 데 가서 약간 땀 뻘뻘 흘리면서 쉬고 하면 생각보다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가까운 도쿄로 가서 좋아하시는 거 쇼핑하는 게 쇼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방콕에서도 즐길 게 많겠지만 네. 간단하게 좀 가서 거기서 쭉 그냥 혼자 있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도쿄는 혼자 가도 외롭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휴양지에서 혼자 좀 누워 있으면 약간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딱 하루 재밌고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는 첫날은 좋죠. 예. 저도 그 방콕은 일하러만 가봤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세부 뭐 이런 데 가봤을 때 혼자 갔을 때 되게 외로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저는 혼자 여행을 잘 가는데도 휴양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휴양지 예. 혼자 가는 건 진짜 난이도가 상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하지 막 이렇게 스케줄 쫙 채워놨다가 팔 빠졌죠. 스노클링 하다가. 진짜요? 네. 예. 어깨가 빠져가지고. 예. 어떻게 하시길래 어깨가 빠지셨어요?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가 간단하거든요. 더군다나 위스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위스키 좋죠. 살 거 많죠. 위스키나 바도 좋고 먹을 거 너무 많으니까 일본은 또 1인 식당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인은 도쿄입니다. 네네. 자,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팔 빠진 썰 궁금하다. 아, 얘기 안 했나? 전 몰랐어요. 200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진짜요? 요약해 줄게 그러면. 요약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하나 봐요. 이게 사실 SBS 탓이라고 봐야 돼. 어? SBS 혼자 놀러 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SBS 탓이고 배텐, 피체촌 탓 이런 식으로 다 탓을 할 수가 있어. 다 이게 불운의 어떤 나비효과였어. 첫 번째는 네. SBS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라스베가스 출장을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출장을 잡아놨어. 출장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배텐도 미리 녹음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네네. 다들 제작진 휴가를 잡아놨어. 내가 없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출발 하루인가 이틀 전에 이 출장팀에서 자기들이 뭐 준비를 잘못했다면서 출장이 취소된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허탈하잖아. 네. 라스베가스 출장 나도 처음 가보는데. 오, 어떡해.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먼저 그 피치촌이 와가지고 형제 씨가 우리 제작진 다 휴가 잡아놨는데 우리가 어 휴가 갔는데 혼자 DJ가 출근하면 우리 라디오 센터 같은 치, 아나운서 팀이 같은 층을 쓰니까 우리가 DJ가 있는데 왜 지적진이 휴가 갔냐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러면서 나보고도 휴가를 가라고 종용을 했어. 이 기회에 성진 씨 휴가를 좀 가시라고. 당장 내일 모레 휴가 어떻게든 가세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런 상황 아 오케이. 다들 걱정하지 마. 나 여기 나타나지 않겠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출장은 취소됐지만 이 기간에 휴가를 쓰겠다. 진짜 그럼. 대박이다. 네. 그래서 갑자기 휴가지를 구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어디 가지? 그러다가 어떡해. 어, 친구가 세부에서 그 리조트에 무슨 CEO를 하고 있었어. 네. 친구한테 연락해서 어, 야, 너 혹시 세부에 내가 갈 만한 방이 있냐? 네. 방을 잡겠다. 그랬더니 어? 오라고. 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독채를 잡아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방 하나면 되는데 그 거기서 독채를 잡아준 거야. 호화롭긴 했네요. 혼자서. 나보고 여기 담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혼자 그냥 여기서 혼자 막 수영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일단 근데 막 그러고 조명을 이렇게 끄니까 되게 로맨틱한 어떡해. 독채 펜션 같이 돼 있는 거죠. 그 공간에다. 그래서 일단 아니 여기서 내가 혼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그냥 밥 먹고 네. 마사지 받고 그냥 이렇게 잘 술 한잔 하고 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 잡아놨어. 무슨 경비행기 투어 그다음에 또 나름 바쁘게 짜셨어. 호버 투어인가? 호버 투어 그게 뭐예요? 호빙 투어인가? 호빙 투어는 뭐예요? 나 몰라. 하질 못해서 결국 잡아놓고 호버링 호빙요 말고 호구 투어 말고 호구 투어 아닙니다. 호빙투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 경비행기,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호버링, 그 다음에 그 거기에 같은 건지 모르는데 고래상어 보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아 뭔지 알겠다. 어, 그걸 다 잡아놨는데 밥을 조식을 먹고 이제 10시에 출발하자. 네. 그래서 밥을 다 먹었더니 9시야. 그래서 1시간이 남잖아. 그래서 1시간 동안 어 잘됐다. 그럼 내가 수영장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독채 거기 들어가서 진짜 담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한번 수영을 해보려고 네. 풍덩 뛰어들어서 반대편으로 바로 나왔어. 어? 들어가는 순간 너무 우울한 거야. 다이빙에 딱 들어간 순간 내가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편으로 바로 나와서 바로 다시 나와서 그 리조트 안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그게 아 이게 혼자는 절대 독채를 쓰면 안 된다. 혼자 그러니까요. 담장 높다고 혼자 수영하는 건 아니다. 밖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나 혼자 곧 수영을 하는 게 어, 그래서 그치 천국도의 우울함 그럴까? 천국도에 혼자 가면 우울해. 천국도 혼자 가면 우울해. 혼자서 뭐하냐? 어. 혼자 수영하면 뭐하냐고. 솔로지옥. 어. 그래서 나가서 나갔는데 거기 마침 스노클링 존이 있더라고. 근데 되게 좋은 리조트긴 했나 봐요. 별게 어. 다 했네요. 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어. 스노클링은 내가 해봤으니까 어 됐다. 스노클링을 또 빌려줘 장비를. 네. 그래서 바로 빌려서 딱 들어갔는데 어 뭔가 그 하와이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아니라 약간 그 흰색 무슨 광어 같은 것들만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생선이지 이거는 스노클링 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가 이제 얕은 물이니까 생선들이 안 이뻐. 그래서 아 이건 나는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또 여기 또 여기 또 어린이들이 많아서 네. 아 이건 아이들이 하는 스노클링 존인가 보다 엄마들이랑 그래가지고 멀리 가잖아. 멀리 갔는데 그때 쪼리를 신고 있었어. 쪼리를 신고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깊어지더라고. 발이 안 닿게. 쪼리를 신고 들어가셨다고요? 그치. 쪼리를 벗고 그러니까 얕은 데선 쪼리를 신는 게 편한데 들어가기 길어. 그리고 먼 바다에 갔는데 먼 바다에 가서 이제 갔는데 쪼리가 발가락에 걸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네. 그걸 벗어서 손에 끼운 거지. 손에 끼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물고기들이 예뻐. 어, 물고기도 예뻐. 먼 바다에 갔더니. 그래서 먼 바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 좋아. 네. 근데
갑자기 손이 어디 물컹하면서 그러니까 느낌은 0.1초 상어나 해파리에 확 닿았다라는 생각으로 네. 아! 하고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쪼리가 여기 있으니까 수압 때문에 어깨가 우두둑 하고 돌아가면서 어깨가 빠진 거죠.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꼬꼬무 반응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부 이야기. 세부 이야기. 꼬리를 무는 아니 뭐에 뭐였어요 근데? 비닐봉지. 네? 비닐봉지. 아 뭐야? 근데 이제 팔이 어디 물컹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아니 근데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에. 해파리 느낌이었어요. 비닐 샤크. 비닐 샤크. 아 정말 엄청나네요. 그때 어깨가 빠져가지고 진짜 아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내 팔이 이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어떻게 혼자 끼셨어요? 그래서 딱 육지를 보니까 육지가 너무 멀어. 그래서 와 이건 살아 돌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겠다. 대박이다. 저 발로만 수영을 해가지고 아니요? 진짜 세부까지 가서 진짜 이게 무슨 그래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야 나 지금 병원 가야겠다. 경비행기랑 뭐 다 취소하고 세부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거기서 스토리가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2부에 기회되면 사실 거기가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요? 아 그럼 응급실까지 가긴 하신 거네요. 가서 야 진짜 다신 혼자 안 가시겠다. 그런데 휴양지는 혼자 가면 안 돼. 대하 드라마 세부 2부가 남자 간호사 썰이 다 죽기죠. 남자 간호사 썰. 이거 이미 얘기 많이 하신 많이 거예요? 많이 했지.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다 알아. 나만 몰랐네. 근데 비쌌겠다. 보험 안 되잖아요. 보험을 들지도 않고 갔었어 그때. 아 진짜 대박.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부스하고 다니고 했어. 그때부터 살쪘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여행이야. 지금까지 여행이야. 피치촌에 그 성진 씨가 여행을 한번 가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살쪘다는 결론까지 라스베가스 이루었어. 이거. 어? 그렇군요. 그건 아니래잖아요. 댓글에서도. 그때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말이야. 근데 맞아 맞아. 그렇구나. 2부 시작할게요. 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명절 후 고민입니다. 자 현재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고요. 이번에는 3719님 거 소개해주세요. 좋아요. 3719님. 기름진 명절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담백한 게 먹고 싶은데 내일 아침은 빵, 수프, 샐러드 이렇게 미국식으로 먹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남은 나물을 빨리 먹어치워야 되니 나물에 전을 넣어서 비빔밥, 한식을 먹을까요? 양식 혹은 한식? 명절 지나면 괜히 또 이렇게 약간 반작용으로 담백한 거, 깔끔한 그쵸. 거 이런 거 땡기죠. 맞아요. 맞아요. 빵, 수프, 샐러드. 아니면 나물에 넣어서 비빔밥 한식을 먹느냐.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양식, 한식. 하나, 둘, 셋! 한식! 한식! 오. 참, 한결같이 먹을 건 잘 맞는단 말이죠. 그러네요. 빵, 수프, 샐러드가 담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살 많이 찌는 조합이죠. 맞아요. 네. 이거 은근히 고탄수화물에, 고지방에 조금 살이 오히려 찔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보통 영화 볼 때 많이 나오는 그 고급 아침 식사. 외국 영화 볼 때 나오는 네네. 거. 빵, 수프, 그다음에 뭐 그 오렌지 주스, 시리얼 이런 것들이 혈당 완전 폭발이죠. 맞아요. 혈당 스파이크 예. 지름길이에요. 살 완전 찌는 메뉴고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네. 샐러드는 괜찮죠. 근데 이제 직성이 안 풀리니까 차라리 나물에다가 비빔밥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담백하게 고추장 많이 안 넣고. 맞아 맞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된장국 조금 저 비빔밥이 사실 케이 샐러드예요, 진짜.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예, 밥은 뭐 현미밥을 넣고. 건강엔 훨씬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다가는 수육이 같이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여기 사실 전을 또 넣는다고 하시니까. 아, 전 넣는 거네? 야, 전이 있었구나. 그거 진짜 좋죠. 완전 맛있죠. 네. 자, 하나 두 개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네. 8183님 거 소개해주세요. 추석에 두 살 조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났어요. 아래쪽 액정이 일부분 까맣게 변했습니다. 참고 쓸만하긴 합니다.
아직 너무 어린 조카인데 이걸 고모한테 말해서 물어달라고 하고 돈까지 받아야 할까요? 아님 받지 말을까요? 수리값 받는다 만다. 두 살 조카가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액정 일부분이 아래쪽이 까맣다. 어떤 식으로 갖고 놀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무슨 쾅쾅쾅 묵을 빨고 한 거 아닐까요? 입에다가 다 넣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쵸. 두 살이면 그 정도인가? 그건 아닌가? 뭔가 바닥에 그냥 던지거나 꽝꽝 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망치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 예. 맞아 맞아. 정말 그 어른들이라면 핸드폰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최악의 행동들 있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모서리나 꼭지점에다가 아이들은 이걸 찍어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그러니까요. 예.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예. 깰까요? 그렇죠. 무슨 신기해. 이게 무슨 케이스를 하거나 뭐 범퍼를 해놓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뭐 화면 한가운데를 찍어요. 전공법으로 예. 하기 때문에 본능처럼. 케이스 같은 건 통하지 않습니다. 학의 본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를 고모에게 말해서 물어달라고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두 살 조카. 진짜 예. 애기잖아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받는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받는다. 만다? 만다. 어떻게 말아요? 200만 원 하는데 요즘 폰이. 수리값도 그렇게 비싼가요? 아, 보험 뭐 이런 걸로? 뭐 사실 뭐 수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0만 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수리값만 안 받는 거지 말은 할 것 같아요. 주면 좀... 받을 거죠. 주면 받을 거잖아요. 은은하게 깔려있긴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말한다 만다를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쵸?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받아내는 쪽으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쓱 이제 고모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 고모 뭐 잘 놀다 가셨죠. 애기 너무 귀여웠다. 진짜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보내는데 오타를 겁나 내는 겁니다. 고모하고 막 오가 막 확 있고 유가 막 네, 있고 그래서 고모 너 왜 이렇게 오타니? 그래가지고 오타니? 여기 오타니 유니폼 입고 왔는데 너 이렇게 오타내니? 그러면은 아 그 제가 지금 폰이 아까 그 조카가 갖고 놀다가 지금 이제 문자가 이렇게 눌려요. 고모 뭐 이런 식으로 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모가 고마가라 그랬네요. 고모가 약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고모부한테도 좀 보내고. 그렇군요. 예. 야. 오늘 되게 의식의 흐름이시네요. 빌드업 좋죠? 오타니라뇨. 아, 너무 웃겨요.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받진 못하더라도 고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쵸. 사실, 저도 조카를 둔 죄로 약간은 제가 부담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고모나 고모부가 조금씩 분담하시는 게 그쵸. 아니, 맞지 사실 않나. 그런 예.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만 해도 이렇게 찔러 넣어주려고 하실 테니까 네,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조카가 이제 한 15년 정도 크면 그때 제가 받아서 고모한테 드릴게요. 지금은 고모가 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땡겨주세요. 예. 네. 두 사람한테 각서 쓰게 해라라고 하시죠. 인생 첫 각서를 이렇게. 네. 그렇죠. 두 개 맞고 두 개 틀렸습니다. 다음 네. 백기영님 거. 명절 기간 성묘를 갔을 때 큰아버지가 제게 10만 원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저도 큰아버지도 둘 다 잊어버렸어요. 명절 끝나고 집에 와보니 제 주머니에 큰아버지가 맡기신 돈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 돌려달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 큰아버지도 까먹은 것 같은데 용돈이라 생각하고 이 돈 그냥 꿀꺽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실직고하고 돌려드리는 게 맞나요? 큰아버지가 맡겨놨던 돈 먹는다 대 돌려준다. 10만 원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10만 원을 왜 맡기셨을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돈 봉투 같은 게 있으면 잠깐 좀 맡아두는 게 맞는데 맞아. 10만 원을 휴대하기가 힘들어서 맡아둔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주머니에 그냥 찔러놓으면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네. 먹는다, 돌려준다. 하나, 둘, 셋! 돌려준다. 먹는다.
다 받고 다 먹네요. 지금 너무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준비하는 거 있나요? 아니요. 홍보할 거 있으면 미리 하세요. 왜 이렇게 이미지 관리해요? 아 웃기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돌려드리는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아니 뭐 가지러하지 않을까요? 가지라고 하면 또 곱게 갖는다. 그러면 뭐 굳이 그걸 또 막 찾아서 드리고 막 이럴 필요는 없죠. 아까 고모도 받을 생각은 없는데 주면 받고 그렇죠. 주시면 받고 그렇죠. 큰아버지도 가지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결과는 사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 이거 만약에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약간 민망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나도 까먹은 척하는 거죠.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그 바지. 아 그날 입고 안 입어가지고. 아 진짜. 아 맞다 맞다. 예, 아. 말씀을 하시지. 아 이러면서. 아 여기 있네요 아버지.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아 빨래를 돌려가지고. 네. 아 지금 한 반절도 안 남았는데요. 그러네요. 예. 댓글에 추하다는 댓글이 많네요. 배하다 추성재라고요? 그 정도로. 예.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0만 원을 왜 맡겼을까? 근데 진짜 왜 맡기죠? 무슨 보통 잠깐 맡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약간 뭐 범죄자가 뭐 잠깐 이거 좀 내가 검문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이게 그 숙모가 이제 몸수색을 하기 직전인데 비상금을 맡아준 거죠. 그런 상황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비자금. 예. 숙모가 정기적으로 몸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자금 당시 또 소매에다가 뭐 숨겼지 막 이러면서. 그렇네요. 예. 압수수색 직전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것도 분산 배치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아, 그러면 은닉 재산이기 때문에 아, 내가 갖고 있어도 고소도 못하고 그죠? 예. 아 정말 슬픈 돈이니까 돌려드려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정말 짠내 나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세 개 안 맞고 두 개 맞았습니다. 안 맞고 있네요 또. 자, 다음 안재홍님 거. 네. 추석에 대구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이번에 비싼 돈 주고 산 스트릿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놓고 왔어요. 이제 날씨도 추워져서 반팔 입을 일도 줄어들 텐데 그냥 다음 명절인 설날에 가서 찾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부지런히 입게 할머니한테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까요? 할머니 집에 놓고 온 티셔츠. 설날에 찾는다? 택배로 받는다. 이것도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할머니 댁에 갔다가 왜 반팔 티셔츠를 벗어 입고 뭘 입고 온 것인가? 그러니까 며칠 묵었나?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옷을 갈아입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루 찍고 왔는데 그거 개집에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것도 바깥에 있는 개집. 예. 이미 뜯겨져 있어. 그렇죠. 네. 자, 다음 명절 설날 가서 찾느냐 아니면 할머니한테 택배로 보내달라고 네. 말씀드리느냐. 둘 중 하나예요. 네. 그거 허수아비 옷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대구가 그렇게까지 뭐 예? 할머니는 무조건 시골이야. 대구 그러니까요. 지금 광역시에 사시잖아요. 경무당 예. 핫셀럽이 되시겠어요. 예. 자, 좋아요. 설날에 찾는다 대 택배로 받는다. 하나, 둘, 셋! 택배로 받는다. 찾는다. 오! 이야, 오늘 관리 좀 하시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실속을 챙기시는. 아니, 이야. 이거 택배 할머니 대구 사시는데 대도시에 사시잖아요. 택배가 어렵겠습니까? 할머니가 택배를 보내는 게 쉬울까요? 할머니한테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그거 쇼핑백에 넣으셔가지고 현관문 앞에만 놔주세요. 그럼 택배 내가 다 그 앱으로 불러서 회수해서 다 할 수 있는데 할머니한테 설마 박스 구하셔가지고요. 우체국 가셔서요? 그거 우체국 들고 가신 다음에 테이프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 그 테이블에서 테이프 꼼꼼하게 네. 바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취인 저 주소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주소 아시죠, 할머니? 무료자식 그 자체예요. 예. 할머니 착불로 보내시면 안 돼요. 착불로 보내면 늦게 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네, 그렇네요. 예. 아, 근데 이거 뭐. 뭐 설날을 찾으면 되지 않나요? 설날까지? 반팔 티셔츠를? 그럼 그때 또 못 입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어차피 지금부터 개죽 자켓 입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제 기준이긴 하죠. 그 스트릿 브랜드 반팔 티 지금 비싸게 돈 주고 사면 보통 이런 거 얼마씩 하나요? 3, 40 하나요? 어, 반팔 티면 그렇게는 안 하죠.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아래 10만 원 거예요. 언더? 정가라면 10만 원 아래. 그래요. 자. 할머니가 이제 힙하게 입으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다음 설에 갔는데 할머니가 매일 데일리룩을 입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슈프땡 입는 할머니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저희 진짜. 어머니도 제가 입던 티셔츠를 또 많이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불효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비더레즈 아니고요. 비더레즈. 예. 네. 뚠티는 안 입으시더라고요. 죽어도 안 입. 죽어도 안 입. 뚠티는 집에다가 잔뜩 놔뒀는데도 절대 안 입으시고. 오. 예. 자, 김호영 씨가 뒤에 오셔서 잠깐 인사했습니다. 아, 대박. 예. 자, 그러면 7070님께 소개해 주세요. 네. 추석 때 형이랑 대판 싸우고 화해 안 한 상태로 헤어져서 아직까지 화해를 못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톡을 보낼까요? 어차피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풀릴 테니 그냥 있을까요? 톡 보낸다? 그냥 놔둔다? 아, 명절이면 왜 꼭 이렇게 싸울까요?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자꾸 말을 네. 계속 해야 되니까 싸우는 그러니까, 거야. 그렇죠? 성인이 되면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한 30분만 얘기하고 서로 이제. 명절 때마다 또 명절마다 모이는 것도 사실 환상이고요. 네. 사실 이제 장성한 형제자매는 5년에 한 번 정도 보면은 되게 애틋합니다. 그럼요. 무슨 소식이 회소식이다. 하고. 주름이 이렇게 늘었구나. 네. 뭐 이러면서. 그리움만 남을 쯤에 봐야 이제 정말 보고 싶었다 하면서 하는 거지. 오빠랑 괜찮으시죠? 아, 저도 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사이가 좋습니다. 오빠랑 이번에 싸운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그럼 뭐 이렇게 오빠한테 용돈 찔러주거나 용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용돈은 서큘레이션이 있나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야, 오빠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살면서? 네. 오, 이러면 안 좋을 만하지. 뭐야, 우리 오빠만 그래요? 원래 이제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가끔 이제 치유제가 한 번씩 이제 먼저 돈을 번 형이나 누나 뭐 이런 오빠 이런 분들이 살짝 찔러주면 그렇구나. 노머니 노후에. 노머니 노후에. 오빠 듣고 있다면 부탁해. 그래요. 자, 그러면 대판 싸우고 화해 안 한 상태로 헤어져서 화해를 못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톡을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느냐. 하나, 둘, 셋. 놔둔다. 오늘 인성 진짜 파탄 나셨네요. 제가 파탄 난 게 아니라 김지영 씨가 지금 이미지 관리를 과도하게 하고 있어요. 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뭐 공개되는 콘텐츠 있나요? 연프 다시 나가요? 왜 관리하는 거예요? 뭐가 남았죠? 이번에 나가려면? 네? 왜 내가 인성이 파탄이야? 내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선택만 했는데. 네. 형제자매랑은 톡 안 하고 그 싸운 거 까먹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아 진짜요? 네, 다 까먹어요. 근데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네. 뭐. 어차피 다 까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뭐 돈 관계가 얽혀있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천인공로할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형제자매 싸우듯이 싸운 거는 오. 아무리 크게 싸움이 번졌더라도 보통 번지금 요만한 거 갖고 번지거든요. 그런 건 다 까먹어요. 배디님은 진짜 F 호소인이신 것 같아요. 절대 F일 리가 없어. DJ가 사페인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오타니 유니폼 입었지만 인성 파탄이다. 차단해드리고요. 인성 오타니님 닮으시다. 저 형은 파탄이에 차단해드리고요. 파탄이? 대형 인성 다 오타니와 인성 최악 파탄이라고 하십니다. 파탄이래. 아닙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댓글이. 아니고요. 네. 아, 사탄이 차단. 진짜 차단. 사탄이는 완전 차단. 네. 사탄이 쇼에 차단해드립니다. 아,
너무 웃기다. 사탄이는 만나면 사탄이 걷어 찹니다. 아니, 네. 다들 드림력이 성장하신 채로 오셨네요. 네. 아, 너무 웃겨. 자, 아무튼, 그, 톡 보낸다? 아니, 오빠랑 그렇게 뭐,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느낌이면서 톡 보내서 뭐라고 하시려고요? 사탄이는 모르시겠지만, 네. 보통은 화해는 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예민해지면 오빠한테 약간 틱틱거려요. 전화 오고 물어보다 알아봐 그냥 막 이러고 나서 끊고 제정신이 되면 미안하니까 아까 미안해 막 이렇게 연락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착하네 동생이. 전에 뭐 그 방송에서 오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벽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엄청 착한 동생입니다. 거의 판타지급이에요. 착하니와 사탄이로. 네.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거나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거는 보통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아 이러면 패드립 어떤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하게 그 우애를 조절하셨어야 돼요. 말씀하셨어. 네. 왜 그러면 우리 엄마는? 네. 그럼 파탄인 뭐가 되냐라고 하셨는데. 네. 아 너무 웃겨. 아 왜냐면 힘의 균형 아, 이게 패드립이 아니라 아니 그 다른 거는 밸런스가 맞더라도 이게 힘의 균형 자체가 그 나이가 많은 연장자 현재자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예. 여기가 지옥이라다 하시면 있고 예. 부메랑 이렇게 돌아온다. 사탄이의 패도류라고 아 패도류 예. 와 너무 웃겨요. 예 입니다. 아. 페도류 마르티네스. 네. 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섯 개는 안 맞았습니다. 아, 또 이렇게 틀리네요. 아, 초반에 정말. 맞는 것 같더니. 자, 네. 그러면 090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명절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가 남은 송편을 두 봉지나 싸주셨어요. 명절에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주신 송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송편 다섯 개가 밥 한 공기라고 할 정도로 칼로리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엄마가 싸주신 송편 그래도 먹는다? 처리한다. 야, 송편 두 봉지. 두 봉지 그럼 몇 개지? 두 봉지면 거의 뭐 한 서른 개 될까? 네, 30, 40개 될 것 같은데요. 맛있겠다. 네. 자, 먹는다 대 처리한다. 하나, 둘, 셋! 먹는다! 야, 엄마가 주신 송편을 갖다 버린다고요? 전 그래도 나와서 부모님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집에서 조용히 조율 처리하죠. 조율. 예. 아니, 네. 이게 더 패도류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가 싸주신 송편을 엄마가 이거 빚으려고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딸도 예쁘다더라 이런 얘기하시면서 또 예쁘게 빚으셔서 이거를 몇십 개를 만드셔서 지금 이기기 위해서 픽션을 넣고 계세요. 엄마가 그냥 남은 송편을 싸주신 거지 만든 송편은 아니에요. 나 만드신 건 아닙니다. 야. 아, 근데 만드셨으면 버리기 좀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요? 절대 못 버리죠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아 근데 떡 두 봉지는 너무 크리티컬해요. 엄마도 뭔가 살이 찌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야 사탄이 이 방송 들으면 울고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탄이가 둘이지요라고 하신 분 사탄이가 옮겨왔습니다. 야 저는 살이 찔지언정 먹겠습니다. 효심이 맞나요? 그럼요. 뭐죠? 진짜 맛있어. 사탄인데? 진짜 사탄이. 맛있어. 네. 이미 찐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효심이 아니라 저건 식탐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먹심이다. 효심이 아니라. 먹심이다. 네. 그만 효도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절대 송편 싸주지 않으세요. 네, 송편 집에 있지도 않지만 예,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나물만 싸주십니다. 근데 배디님도 약간 있으면 다 드시죠? 네. 한 번에. 전 제일 신기한 광경이 그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실이나 뭐 이런 그 아일랜드 식탁 같은데 네.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정물화를 그리려고 쌓아놨으면 모르겠는데 왜 저기다 놔두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 약간 배디님이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은
밤에 그렇게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과일은 당연히 먹어버릴 거고. 그리고 일단 좀 초조한 게 과일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사실 최상의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쵸. 실온에 놔둔다? 더구나 날파리도 좀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날파리 꼬이기 전에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신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있는 걸 볼 때마다 장면, 네, 그런 시퀀스가 나오면 이거 좀 너무 세팅이다. 현실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설탕 스파이크보다 초파리가 중요하다. 초파리 열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송편을 버린다? 제가 그걸 못해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생각보다 못해요. 특히 약간 송편이나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런 건 한 번에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버릴 것 같아요. 식탐이 저도 많아서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이 하고 버릴 것 같아요. 지영 씨 어머니께서 그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중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 다 있으시고 그 중에서도 진짜 실력 발휘하시려고 송편을 빚어서 지영이는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넣어야겠다. 콩을 또 막 찢어가지고 1박 2일 찢어가지고 이걸 넣어서 수십 개를 만들었는데 아, 알았어 하고 들고 나와서 바로 음스통에 버리고 간다. 그렇죠. 아,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걸 아시니까 맛있게 집에서 먹이고 싸주진 않거든요. 얘 분명히 다 먹고 또 똥똥해져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주시면 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섯 개 안 맞아서 안 맞대이고요. 두 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파탄 결말. 아, 너무 웃겼어요. 파탄이. 저번 주에 안 맞대이였나요? 맞대이였죠. 1회 안 맞. 그럼 1회인 거죠, 지금? 되게 긴장. 이렇게 긴장해야 될 일이냐고. 런데빌런이라뇨? 아, 성공 진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자, 배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 김지영 씨와 함께 했고요. 오늘은 여섯 개는 안 맞아서 안 맞대기. 거의 연속으로 계속 안 맞았어요. 초반에 좀 맞더니.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는 직장 생활 고민으로 진행할까 하고요. 직장 생활 하는 직장인, 알바생부터 사장님들까지 일하면서 고민되는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바도 해보셨나요, 지영 씨는? 저 알바, 네. 취직 전엔 계속 했어요. 네. 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다 보내주세요. 네, 화요일 게시판 그리고 저희 문자는 이제 방송 시간에 보내셔야 되고요. 네. 네. 자,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입니다. 그럼 소등할게요,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웃겼네, 오늘. 재밌다. 진짜 웃었어. 백고무 2부. 응? 백고무 2부 시작해달라고. 백고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가? 아, 그거? 네, 남자 간호사.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이제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환자가 엄청 많으니까 막 빨리 치료해달라고 막 그런 거야.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리안 페이머스 앵커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나 봐. 저는 앵커도 아닌데 뭐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를 그렇게 알아들을 거고 저리 끼고 이러고 막 호들갑 떨면서 페이머스 앵커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근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나를 보러 이렇게 막 오는 거야. 어떡해.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보는 거야. 왜 그러지? 이러고. 그래가지고 VIP 대우를 그래.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더니 네. 아 이거 끼워 맞추는 분을 불렀는데 네. 그분이 와서 끼우는데 이제
처음 빠져본 거라서 처음 빠졌을 때는 그냥 끼우면 습관성이 아닐 경우에 굉장한 통증이 있어서 마취를 해야 된대. 수면 마취를 하고 깨야 된대.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겠다. 근데 그래서 아침 언제 먹었냐. 그래서 좀 전에 먹었다. 그랬더니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여기 그대로.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쯤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결국 뭐 이름 벌어졌고 끼우고 이제 난 귀국을 해야겠다. 그래 기다리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제 팔이 오른팔이 빠졌는데 그 이제 링거를 끼는데 그 링거를 남자 간호사가 오더니 여기다 끼우는 거야. 빠진 팔에. 아 여기다 끼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 여기 나 다친 팔이다. 그랬더니 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여기를 끼우려고 그러는데 남자 간호사가 항상 오른팔만 해봤나 봐. 각도를. 그러더니 왼팔을 하려고 하니까 왼팔을 어? 안 되니까 내 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백허거체로 여기다가 꽂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너무 싫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뭐 아 그 앵글 뭐 어쩌고 하면서 일로 들어왔어.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일로 꽂았어.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또 잘못 꽂아가지고 잘못 꽂았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 여기를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를 한 거야. 휘청. 그래가지고 어 뭐야?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보면서 이러는데 봤더니 피가 쫙 튄 거야. 이걸 잘못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나도 그런 빈혈 증세를 느껴본 게 처음이야. 그래서 어? 뭐야? 웬일이야? 안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꽂고 있었어. 어떡해.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남자 간호사 오더니 컵을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어? 소변을 받아오시라고. 왜냐면 수면 마취하기 전에. 그래서 왜 소변 검사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감염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은 지들이.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토콜이 그렇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나는 이 팔을 다쳤고 링거를 여기 꽂았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받냐. 어떻게 받아. 그리고 이걸 꽂기 전에 받아오라고 그러지.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콜이 이걸 받을 때 그렇네. 친구한테 친구가 병원 밖에 나가셔서 매점에 가서 비누를 사와서 뭐? 씻고 받으라는 거야. 네? 그게 프로토콜이래. 오. 비누를 사와서 반드시 세척을 하고 받아야 되는. 오.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그 비누까지 어떻게 쓰냐. 네.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됐다. 싫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고 팔 진짜 너무 아프거든. 팔 빠지면 어깨 아파. 그리고 링거를 뽑아달라 할 땐 안 된대. 그래서 링거를 끌고 내가 화장실 가서 그 어떡해. 거기 있는데 이제 그 화장실 하나를 뭐 이렇게 안 쓰는 데가 있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거기서 이제 내가 다 했지. 친구가 진짜 비누를 사왔어. 진짜 어떡해. 소프 여기 있어. 그러면서 성재야 소프 여기 있어. 그러면 돼. 그래서 이게 근데 링거를 꽂아서 이게 팔을 많이 쓰면 손을 많이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손으로 어떻게든 했지. 근데 밖에서 계속 Can I help you? No! I can help you. I can help you. 그래서 No! No! 그러고 나와서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너무 웃기다 이거는. 아 더워. 오늘 너무 웃고 가네요. 아 그리고 수술 이제 갔더니 뭐 수면 뭐 한 20분밖에 안 잔대. 그래서 난 또 오래 자는 줄 알았더니 알았다 그러고 괜찮네 하면서 자고 딱 일어났더니 그때 이제 끼우고 이거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통증이 없어졌어 아예. 그래서 아 이게 움직이면 조금 뻐근한데 아 이게 끼우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여기가 조금 찢어질 수도 있는데 어깨 근육이 그런 관절 같은 거는 한국에 가서 찍어보고 판단해라. 우리가 여기서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라 그랬어. 돈 벌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거기 왜 있냐. 나 여기 3일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친구가 막 해가지고 그럼 오늘 퇴원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때 막 아시아나 알아봐서 아시아나 어떡해. 그 비행기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가는 걸로. 어떡해. 당일 퇴원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 뭐 이제 수면 마취하고 깨어났으니까 그 회복을 할 때까지 2시간 동안 더 누워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실에다가 내 베드를 넣어놨어. 간호사들 거기 일하고 있어. 그래서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한 뭐야? 그리고 상의는 탈의 돼 있고 그래서 이불만 덮고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들 그냥 일하는데 뭐 오히려 그게 특별 대우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난 그냥 조용히 이제. 코리아 페이머스 앵커. 코리아 페이머스 앵커. 근데 진짜 거기 다른 여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셀카 찍어도 되냐고. 어떠? 노.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아끼던 모자 잃어버렸어. 아 그날 정신이 없어. 되는 게 없는 여행이었네요 진짜. 그리고 제 친구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바하는 친구여가지고. 아시아나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끊었는 그 이제 티켓 하고 가방 이제 붙이고 뭐 이러는데 아시아나 라운지에 이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는 거야 가지고 네? 봤더니 휠체어 서비스 신청하신 것 같다고. 아 나 발 멀쩡한데 무슨 휠체어냐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친구분이 신청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하면 그 세부 공항이 무슨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 됐다. 근데 뭐 굳이 어차피 다친 건 맞으니까 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잠깐 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다들 쳐다볼 거 아니야. 다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래서 거의 예수의 기적. 됐다 일어나 가시라고. 저 사람 걸어. 갑자기 걸어. 저 사람 뭐야 잘못잖아. 다들 약간 저 사람 팔 다쳤는데 왜 미쳤단 거야. 그러니까 팔 다쳤는데 이걸 타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대성자 아니야? 아 진짜.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회장님 기자회견하러 가는 것처럼. 아 진짜 웃기네요. 바로 일어나서 정말 상처뿐인 세부다. 아 세부 언제예요? 2017년 초. 아, 꽤 됐구나. 이게 다 피채촌. 피채촌 그 프로그램 피채촌 프로그램에서 아니 그 배텐 처음 만든 PD인데. 아 그래요? 피채촌. 얼굴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사투리만 하니까 PD 최소 뭐 촌놈이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 아 진짜 상상도 못한 조합이다. PD 최소 촌놈이란 단어가 세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피채촌. 역시 베텐. 살찌는 것까지 설계했어. 아, 베텐의 아버지. 피채촌 대박. 옛날부터 와일드했나 보네요. 이 채팅 이게. 텐버지. 그래서 그때 예은이 기다리고 있는 게 나 지금 약간 느낌을 받았어. 약간 옆에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사진 찍고 안절부절. 빨리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안절부절 일어나. 뭐 할까? 너 S 사탄이로 하려고 그러지. 싫어. 이제 읽고 계셔. 왜? 너무 들었어. 약간 좀 더? 에에. 하나, 둘, 셋. 사탄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갈게요 여러분. 안녕. 아 너무 잘 놀다가 안 되네. 놀다 간다. 방에 가죽 냄새가 가득하다.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남자가로서 얘기를 안 했었나? 했었잖아. 아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빈도로 봤을 때는 아. 진짜 옛날에 했었어. 가지고. 저는 처음. 첫날 진짜 좋았는데. 맛있는 거 밤에 먹고 마사지 시원하게 받고. 친구가 오바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랑 샌프란시스코도 갔습니다. 그 친구랑 어디 가면은 사고가 터져. 그분이 그거 그 수성기 그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끊어. 여러분 생방으로 오세요. 하겠습니다.